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말하자면 입다는 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종종 있었죠. 서자, 서러운 취급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마 입다도 어린 시절에 그 정실 부인 아들들에게서 많은 서러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하였는데 재산을 유업을 받을 때쯤 되니까 여기 2절에 보면은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아예 쫓아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혈육인데, 자식은 똑같은 자식인데 그렇게 서럽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장성하니까 아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불량스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 장로들이 이 암몬을 대항해서 싸울 장수가 필요한데 입다가 적임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큰 용사거든요. 큰 용사입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 입다를 찾아가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정말이냐? 정말이다. 그래서 암몬과 싸워 이깁니다. 입다가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죠. 어찌 보면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불량배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그런저런 볼품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죠.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은 장관이 되리라. 입다는 상처를 잘 극복함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고 아주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처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기드온이 이 아내가 많이 있었고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첩의 아들입니다. 서자죠. 입다하고 처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상처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를 가족과 민족에게 원수로 갚았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받은 서러움을 자기 그 형제들에게 원수로 갚았죠. 그래서 반석 위에서 70명을 다 죽이고, 세상에,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단번에 70명을 죽이고 요단만 살았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망대를 침략할 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내려뜨린 것이 아비멜렉 머리에 맞았잖아요. 두개골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죽진 않았는데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병기든 소년에게 나를 찌르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갚으신 겁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어린 시절과 환경을 가졌습니다. 기생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 상처를 원수로 갚음으로 자기 혈육을 죽이고 그 민족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고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처인데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죠. 똑같은 아침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수로 갚음으로 불행한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 많은 인생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내가 상처가 많으냐 적으냐 아니고,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고,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남은 운명을 바꿔놓습니다.